반갑습니다. 쓰기입니다. 자, 오늘은 향긋한 4월의 소식이라 해서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죠. 자, 오늘은 이 개발자 노트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는 생략하고 자, 스마트 세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적혔는데 과연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도록 하시죠. 자, 1. 회수와 전리품. 스마트 세나를 운영하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회수와 전리품을 더 명확하게 얼마만큼의 보상을 획득했는지 알 수 있게 변경되었답니다.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회수와 전리품 밑에 새롭게 생긴 파란색 칸이 보이시나요? 파란색 칸은 현재 재화나 전리품을 얼마만큼 쌓였는지 시간이 필요하고 굳이 뭐 이거는 회수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뭐 굳이 저걸 표시해 주는 게 의미가 있겠냐면은 자, 스마트 레벨 스마트 레벨은 회수를 통해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레벨이 오를 경우 스마트 전용 스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레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개선될 예정이랍니다. 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스마트 레벨 정보가 좌측 상단에 있었지만 개선 후에는 하단 부분에 표기가 된답니다. 경험치 게이지가 추가되어 스마트 레벨의 경험치 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뭐 이거나 뭐 패치 전이나 뭐 지금이나 뭐 이거나 뭐 크게 뭐 차이를 모르겠네요. 뭐 지금도 뭐 보기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3. 경험치 획득 정보. 기존 스마트 세나에서는 얼마만큼의 스마트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경험치를 얼마만큼 먹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죠. 자, 각 콘텐츠마다 각 스테이지마다 얼마만큼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스테이지 정보창에서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 정보에 경험치가 추가가 되었네요. 얼마만큼 경험치를 먹는지 뭐 이거는 조금 필요하긴 했는데 나오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끝이야. 자, 4. 신규 주화. 고대 테라 주화. 알 수 없는 주화. 자, 많은 용사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거 뭐 상점이 추가된다고 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됐나? 한 달이 다 돼가죠. 아직까지 안 나오길래 조금 투덜투덜 될라 했는데 찡찡 될라고 했죠. 찡찡. 자, 고대 테라 주화는 스마트 콘텐츠 20레벨 이상인 스테이지에서 오직 전리품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신비로운 주화입니다. 자, 고급 아이템으로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자, 저번에 유치했을 때 뭐 초월의 돌 등 뭐 같은 뭐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죠. 저는 뭐 여기 개인적으로 뭐 빛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이템은 콘텐츠 상점의 스마트 세나에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기대만 해야 돼요. 보여주진 않네요. 역시 여전히 이런 걸 한두 개 딱 보여줘야 되는데 자, 밸런스 사냥. 드래곤 레이드와 강자 레이드. 지금 드래곤 레이드로 개선되기 전 기존의 레이드에서는 많은 용사님들이 5육성 레이드 장비를 획득해서 장비 강화 재료로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드래곤 레이드에서 획득할 수 있는 뿔과 비늘량 상향시켰답니다. 자, 얼마나 상향시킬지는 두고 봐야겠죠. 뭐. 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대폭 상향해주지 않는 이상은 뭐 이거 업데이트 전과 비교해도 아무래도 장비 수급량이 확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자, 이건 아주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상향시켜줄지 기대가 되는군요. 그리고 콘텐츠 상점에서는 드래곤의 뿔과 비늘을 사용하여 빛나는 아세트 광성을 이거 추가되네요. 뭐 5육성 장비를 일일이 뽑고 막 장비 강화하려는데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나와서 다행인데 자, 강자 레이드에서는 획득할 수 있는 힘의 파편으로 세공 포인트. 전 개인적으로 이 세공 포인트가 아주 마음에 안 드네요. 요거 나와서 상위권에 이제 뭐 중날에 큰 의미가 없죠. 이제 축중날이라든지 큰 의미가 없어요. 야, 참 이 괜히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 스마트 전용 스킬. 스마트 전용 스킬에는 다양한 스킬이 존재하는데요. 콘텐츠에서 영웅의 공격력과 마법력을 증가시키는 스마트 스킬이 강화된다고 한답니다. 강화된 스마트 전용 스킬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레벨을 올려야겠지요. 공격력과 마법력을 증가시키는 스마트 스킬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뭐 다른 거는 굳이 안 건드리겠다는 건데, 지금 뭐 이 공격력 증가가 뭐 50레벨을 다 찍으면 공격력이 250 증가라고 해서 이거 뭐 올려도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이건 기대가 되네요. 굳이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상향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자, 둘. 째로는 선택권 개선에 대한 소식이랍니다. 선택권 개선. 영웅 선택권에서 용사님의 영웅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이제는 장비, 전용 장비, 원서 선택권에서도 용사님이 어떤 장비를 보유 중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어요. 영웅처럼 이제 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뭐 상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것도 뭐 나름 편의성 개선이네요. 자, 원소도 동일하게 되네요. 전용 장비 그리고 장비까지. 자, 셋째로 영웅 인지 강화 그리고 임시 보관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 영웅 인지 강화. 영웅은 많은데 일반 영웅, 스페셜 영웅, 많은 영웅들로 인해 혼란스러우시죠. 이미 새창 정도 되면은 혼란은 안쓰럽습니다. 다 구분이 되기에. 저는 새창이니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영웅 인지 강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불이 들어오네.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이야. 주황색으로. 주황색이지 노란색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영웅 패스 카테고리에 따라 영웅 패스 배경 테두리가 구분된답니다. 인벤토리 뿐만 아니라 도감, 창고, 인연 등 영웅 초상화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도 적용된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라고 하네요. 궁극 강화 또는 또한 단계에 따라 2단계 황금색, 황금색이었구만. 아, 여기 이미지 보면은 루드 이머리 위에 보면 날개가 있죠. 자, 이 임시 보관함 개선. 많은 용사님이 원하시는 임시 보관함이 드디어 개선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 모두 받기 속도 개선. 기존에는 한 개씩 수령했지만 이제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영웅이나 장비 패스 한 번에 50개씩 싹 빠르게 받을 수 있답니다. 오. 여기 보면 뭐 이미지 보면은 10개 받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막 기존에는 또 받는 속도도 아주 느려 가지고 아이고 씨 아주 토가 나죠. 토가. 확인 팝업도 끄고. 이거 괜찮네요. 자, 2. 펫 임시 보관함 추가. 펫 임시 보관함이 추가되어 펫 소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야, 이거 뭐 저번에 저 뭐 제우 뽑으면서도 느꼈는데, 이 펫이 임시 보관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야, 몇 번 뽑다가, 나가서 또 합성하고 또 나가서, 뽑고 또 합성하고 뭐 이렇게 반복이 되었는데, 드디어 이게 나왔네요. 그래, 이건 좀 진작에 좀 추가시켜줬어야 되는데, 자, 3. 10개 받기. 인벤토리 여유가 많이는 없지만 빠르게 받고 싶은 용사님들을 위해 10개 받기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이건 상당히 괜찮네요. 아주 좋은 편의성 개선입니다. 자, 4. 확인 팝업 끄기. 매번 임시 보관함이 있는 영웅 장비 패스를 받을 때 출력되는 팝업이 번거로우신 용사님들의 의견을 받아 확인 팝업을 보지 않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투장 상승과 착용 장비 개선. 결투장 상점. 결투장 극혐러인 서기는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자, 결투장에서도 드디어 상점이 생겼답니다. 결투장 상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달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메달은 무엇일까요? 메달은 결투장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면 획득하실 수 있어요. 결투장 메달은 하루에 최대 300개까지 획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하루 제한 300개. 승리하면 30개인가? 패배하면 몇 개 준다는 건 없고. 야, 이거 이로써 뭐 최소 뭐 하루 결투장 10판은 돌려라 이거네요. 아, 참.
저는 결투장 돌리기를 아주 귀찮아서 마일도 안 찍고 있어요. 일주일에 그냥 강등 안 당할 정도 25판만 돌리고 있는데, 이야. 덕분에 마일은 찍겠네요. 이러면 최소 뭐 일주일에 70판은 돌려야 되는데, 자, 획득한 메달을 우편하면서 수령할 수 있답니다. 메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상점의 결투장 탭으로 가시면은, 에이씨. 뭘 파는지 보여줘야지. 몇 개 보여줘야지. 에이, 참. 기대되게. 결투장 상점에서 메달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결투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겠네요. 자. 더 강력해진 용사님을 기대도 되겠죠. 과연 뭘 팔까?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결투장을 하면서도 뭐 뭔가 제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래도 육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뭐 어거지로 돌려야 되겠지만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과연 뭘 팔까요? 자, 이 착용 장비 개선. 이번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착용 장비의 새로운 기능이랍니다. 착용 장비 보기 화면에서 사진에 표기한 저기 저 붉은색 영역을 터치하면은 여기 이미지 부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짜잔. 짜잔은 개뿔씨. 자, 선택한 영웅이 착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가 한눈에 쏙 다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뭐 그냥 부부 눌러서 딱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예 뭐 보석 확률 뭐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나오네요. 뭐 이건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굳이 뭐 이걸 몇이나 쓰겠냐마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물론 이 팝업 창에서도 장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오케이. 야 이씨 장비 해... 아 나 참. 아, 이게 끝인가 본데요. 뭐 제법 괜찮은 업데이트가 많네요. 이제 편의성 개선이라든지 상점 추가라고 해서 뭐 결투장이나 알 수 없는 제어와 상점 추가를 해서 아무래도 육성의 보탬이 되는 아이템을 또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 다만 아쉬운 점은 야, 여기서 토파즈 야 이거 장비해지 토파즈 좀 개선을 해줘야 될 건데. 역시 그 얘기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네요. 내용은 뭐 이렇게 올라온 게 다인 것 같습니다. 결투장 상점.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네요. 어거지로 돌린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스마트 이것도 확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지금 굳이 깨서는 다 깼을 건데, 뭐, 안 깨신 분들께서는 뭐, 귀찮아서 안 깨셨겠죠. 굳이 뭐, 제가 이제 너프로 하고, 계정을 빌려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뭐, 굳이, 잠재 능력이 들어가는 층은 딱 해봐야 뭐, 강자 레이드 30층 이후에는 뭐, 굳이 잠재 능력이 필요하지 않던데, 이제, 층수 확장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자, 뭐 이상으로 뭐 향긋한 4월의 소식이라 개발자 노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